강원도 선수단에는 형제 자매와 만 13살의 어린 여학생 등 조금은 특별한 선수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꿈과 강원의 명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 배현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긴장 속에 몸을 풀고 있는 아담한 키의 여학생. 만 13살의 나이로 요거부 육상 10km 경기에 출전한 이유진 선수입니다. 학교에 일찍 입학해 현재 강원 최고 1학년인 이유진 선수는 선배들에게 전혀 밀리지 않고 달려 10명 가운데 9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처음 참가해서 등산에 못 들어서 아쉬웠지만 좀 더 열심히 해서 이제 아시안 게임도 나가고 그래서 좀 세계에서 인정받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탈북 레슬러 김국현 선수는 결승에 진출해 아쉽게 패하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김국현 선수의 동생인 동해북평고 김주현 선수는 내일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태권도 강원도 대표인 김동윤, 김동훈 형제. 먼저 경기를 치른 김동윤 선수가 동메달을 강원도에 안겼고 동생 김동훈 선수는 내일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동생이랑 같은 강원도 체육회 소속에 있는데 같이 합숙기가 한 달 동안 언덕도 뛰고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형제끼리 나온다는 게. 춘천의 쌍둥이 고등학생 자매 성나영, 성하영 선수도 배드민턴에서 은메달을 목에 거는 등 형제와 자매, 어린 선수들의 분전이 강원도 선수단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